예전에 그 박승희 선수가 나오셔가지고 그랬거든요. 태릉 선수촌의 낙이 본인은 택배 받는 거다. 아, 예. 아, 예. 안창림 선수의 그 선수촌에서의 낙은 뭐였습니까? 저는 선수촌에 있을 때 낙은 별로 없었어요. 이게... 선수촌에 낙은 없다? 낙을 원하면 안 되죠. 아, 그냥 그 운동하는 건데 당연히 박승희 선수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예, 예. 그 각자의 뭐 스타일이니까 예, 예, 예. 그냥 뭐 낙을 원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없어도 상관없고 아, 그래도 쉬는 시간에 뭐예요? 커피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방에서 커피 내려 먹는 거 정도? 아 커피 내려서? 네. 뭐 하는 거 좋아해?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고? 취미가? 책 많이 읽는 편이에요. 오. 네. 최근에 뭐 좀 뭐 책 어떤 거 보셨어요? 법정 스님의 마음의 언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불교에 관한 책도 많이 읽기도 하고 원래 그 운동선수가 꿈이었습니까? 안창림 선수는? 원래라기보다는 그 자기 확고한 의식이 생기기 전에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아버님도 혹시 운동을 하셨습니까? 네 가라테 하셨어요. 아 그래요? 저희 집 더장도 하셨고 저도 어릴 때부터 가라테 했었어요. 아니 이게 저 안창림 선수가 중3 때 쓴 글이 지금 요즘 저 화제예요. 이게 지면 죽음을 의미하고 이긴다는 건 산다는 걸 의미한다. 사람에게 약점과 약함을 보이지 말자. 이게 중2병이긴 한데 아 중2인데 중3 때 왔네요. 이때부터 책을 보는 편이긴 했는데 제가 느낀 거를 바로 적는 너트여가지고 그걸 버리고 갔어야 되는데 안 버리고 가서 부모님이 어떻게 찾으셨나 봐요. 아 그거를? 그거를 사진 찍고 계속 그것 때문에 그 어떤 뭐 제 후원의 포스터도 그 실려가지고 저는 그 재일교파분들이 그 도쿄 곳곳에 이게 포스터를 붙여주세요. 그거를요? 그래서 저는 얼마나 진짜 창피해요. 쓸데없는 거 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본 청소년 대표팀에 전지훈련 갔는데 뭐 외부 훈련으로 갔는데 외부 훈련 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포카리 스웨트나 이런 나라에서 지급되는 음료수를 잘 안 줘요. 그 대표팀 애들만 주잖아요. 네. 그런 것도 뭐 포카리 스웨트 못 받았던 기억을 잊지 말라 막 이런 것도 적어놔가지고 시간은 되돌릴 수 있으면 안 씁니까? 그러니까 버려야죠. 써도 다 기사 그냥 바로 버려야죠.